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단팥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거는 종이컵 2컵 분량의 팥을 씻어왔습니다. 이렇게 씻은 거를 한번 삶아서 첫 물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부터 해가지고는 팥죽을 한번 끓여볼게요. 물을 볼까요? 한번 삶아서 물은 한번 버릴게요. 15분 정도만 끓이고요. 이 물은 버릴게요. 이렇게 물을 버리고요. 다시 이렇게 부어줍니다. 지금 제가 1리터를 넣었거든요. 먼저 처음에는 물을 발발 끓인 다음에요. 이게 끓으면 불을 약하게 낮춰주면 됩니다. 이게 팥이 끓고 있죠? 그러면 불을 아주 낮춰줄게요. 최대한 낮춰가지고 딱 45분만 끓이면 딱 드시기 좋게 팥이 다 퍼집니다. 이제 간혹 안 익은 듯이 약간 딱딱한 팥들은요,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땅콩처럼 그렇게 딱딱해져 있거든요. 그건 아무리 더 삶아도 더 되진 않고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정도면 다 툭툭 터지게 삶아집니다. 40분을 끓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밤은 한 10분만 끓이면 충분하니까 밤을 넣어줄게요. 이제 한 10분만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밤만 익히면 되거든요. 밤을 너무 일찍 넣어놔도 밤이 부서지니까. 이제 간을 해볼게요. 이게 설탕하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요. 단팥죽이니까 설탕이 좀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원래 단팥죽은 이렇게 팥이 그냥 통째로 들어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통팥이 들어있는 죽입니다. 수저로 대충 이렇게 조금 수어주고 싶으면 부숴도 되고요. 여기다 소금을 넣어주는데요. 반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이제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한 3개 넣어주겠습니다. 3스푼 넣어도 그렇게 많이 달콤하진 않거든요. 많이 달지도 않고 약간 단맛. 이렇게 해서 밤을 아주 조금 익혀준 다음에요. 밤이 익을 동안만 좀 끓여줄게요. 이제 단팥죽이 다 됐습니다. 간도 다 됐고요. 자, 이렇게 통팥은 이렇게 끓이면서 어느 정도 다 부서졌거든요.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조금만 눌러서 자, 덜 부서진 것은 부숴주시고요. 인절미입니다. 떡집에서 산 인절미거든요. 자, 이 인절미를 이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이렇게 바로 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